아,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 들려드릴 노랫말을 그냥 간단하게 좀만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일찍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좀 보셨겠지만 되게 여러 가지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부른 사람입니다.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은 레아 살롱가라는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국적의 가수 내지는 뭐 뮤지컬 하시는 분이에요.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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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해서 뭐 약간 출세작으로는 저는 사실 이건 잘 모르는데 미스 사이공이라는 걸로 출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중에 여기 오디션인지 아니면은 연습인지 하여튼 처음 이제 만나가지고 어떤 곡을 노래를 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런 영상이 하나가 있고 진짜 유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디즈니에서 몇 가지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뮬란의 주인공이고요. 뮬란의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리플렉션. 하여튼 뮬란을 연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리플렉션도 잠깐 들려드렸고 또뭘 했냐면은 알라딘에 자스민 공주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연기까지 한건 아니고 이제 노래를 맡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게뭐 요런 거 있잖아요. 홀뉴 월드 같은 거 요런 것도 했죠. 뮤지컬도 유명한 걸 너무너무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레미제라블을 했어요. 근데 레미제라블이 진짜 유명한 뮤지컬인데 이게 좀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 조금 이제 잘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콘서트를 몇 번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있었고 25주년 기념 콘서트도 했어요. 그리고 뭐 35주년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별로 안 유명하고. 근데 1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는 에포닌. 에포닌을 해서 여기에 유명한 노래가 On My Own이라는 노래가 있죠. 심지어 25주년에는 판틴을 맡았어요. 그 I Dreamed a Dream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에서 되게 유명한 역할을 맡았었고 어느 정도였냐? 10주년 기념 공연에 에포닌을 맡고 25주년에서는 판틴을 맡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레아 살롱가라는 어떤 뮤지컬 가수입니다. 여기서 되게 예를 들면은 25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에포닌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만다 바크스라는 가수가 불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뭘 했죠? 영화에서도 레미제라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영화에서도 에포닌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0주년 기념 콘서트, 25주년 기념 콘서트 제가 알기로는 장발장이 똑같은 사람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발장을 맡은 이제 배우는 영화에서는 주교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되게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실제 연기는 못했고 그때 누가 했죠? 그 울버린 배우 이름 뭐더라? 그 사람이 영화에서는 장발장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성당의 주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그 오리지널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는 장발장으로 진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레아 살롱가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오디션 영상도 있고 뭐 리플렉션 부르는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녹음할 때랑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영상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 뭘 보여드릴지 고민 중이에요. 요 영상도 있고, 요 영상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뭐를 보여드릴지는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썰을 풀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기말고사는 이미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정했었죠? 다시 한번 보면은 12월 6일 월요일 수업 시간에 볼 거고요. 방식은 중간고사랑 동일합니다. 비대면으로 볼 거예요. 범위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중간고사 이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중간고사 문제. 중간고사 이후 범위에는 이제 전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강의랑 실습이랑 과제 등등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중간고사 이전에는 다 공부할 필요 없이 중간고사 문제를 공부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뭐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숫자 같은 거를 좀 바꾼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전 범위는 시험 문제, 중간고사 이후로는 중간고사 때처럼 이제 모든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수업에서 했던 모든 내용. 네. 그래서 요거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그 공지를 또 올려드릴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기말고사 관련해서 뭐 궁금한 거. 여러분, 네. 지금 채팅방에 누가 뭐 질문하고 있거든요. 네, 중간고사 문제만 풀줄 알면 돼요. 중간고사 이전 범위에서는 만약에 내더라도 중간고사 문제랑 똑같이 낼 거예요. 중간고사 문제랑 동일하게 나와요. 그거를 풀줄 알면 돼요. 여러분들 미리 힌트를 드리지만 중간고사보다는 어렵게 낼 거예요. 중간고사 때는 조금 쉬웠어요. 약간 변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보다는 좀 어렵게 낼것 같고, 과제가 없었던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기말고사 때좀 물어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사실 과제를 내는 이유는 제가 실습에서 했던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습에서 했던 코드를 본인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내는 게 과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과제를 좀 상반기 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줄였을 뿐만 아니라 실습으로 다 커버를 했죠. 그래서 그 과제 못한 거를 기말고사에서 물어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참고하세요. 요렇게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기말고사를 낼 거거든요. 중간고사보다 어렵게 될 거고, 좀 코딩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이 많다.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오늘 수업으로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랑 다음 주 월요일이랑 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건데 오늘 이론을 해보고 다안 되면은 이론 좀 마무리를 하고 요거랑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근데 넘파이로 직접 짜보는 것도 할 거고 아마도 텐서플로우를 할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직접 짜는 거랑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 가지고 돌리는 거랑 아이고 이거 왜 가려져 있냐? 잠시만요.
들어가라. 네, 요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까지 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론이랑 실습까지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해서 마칠 거고, 아, 맞다, 여러분들. 요거 시간 정할까요? 그 커버하는 시간, 기말고사 커버 시간.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요거를 금요일에 할까요? 금요일이 좋으실까요? 아무래도 시험이랑 좀 가까운 게 좋을라나? 금요일 오후 3시 괜찮아요? 요때는 출석 안할 거예요. 네, 당연히 녹화는 제공합니다. 금요일 오후 3시로 그냥 정해버릴게요. 뭐 특별히 안 되는 사람 없으면 금요일 오후, 잠시만요. 금요일 오후 2시로 합시다. 요거 뭔지 아시죠? 그 들어와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는 시간이에요. 금요일 오후 2시로 할게요. 갑니다, 그러면 수업. 아, 네. 그때 수업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3시에 하면은 최대 1시간밖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4시부터는 또 다른 일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2시랑 3시 중에 골라주세요. 2시랑 3시 중에 골라주실래요? 제가 4시까지밖에 못해요. 2시랑 3시 중에 뭐 별 의견이 없으면은 그냥 뭐 은진 학생 원하는 대로 3시에 할 건데 1대1 2시, 2시가 좀더 늘었어요. 2시부터 할게요. 2시로 할게요. 2시에 하겠습니다. 수업이 있으신 분들은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아니 뭐 수업이 있든 없든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궁금하면 들어오시고 안 궁금하면 안 들어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녹화 영상을 당연히 올려드릴 거니까 못 들어와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들어오는 게 전혀 의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뭘 배우냐면은, 뉴럴 네트워크, 그 중에서도 우리가 딥,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봤잖아요. 얘를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딥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 이게 결국 뭐겠어요? 주어진 코스트 함수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봤던 거에 비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따지고 보면 되게 단순한 구조의 반복이긴 한데, 되게 단순한 구조가 반복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 찾아야 되냐면은 웨이트를 찾아야 돼요. 웨이트 W를 찾아야 돼요. 주어진 데이터와 코스트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할 건데, 파라미터가 엄청 많아요. 레이어 하나 들어갈 때마다 웨이트가 엄청 행렬의 형태로 하나씩 들어갔었잖아요. 그럼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웨이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레디언트가 엄청 복잡해요. 주어진 코스트 함수를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 복잡해서 그거를 잘 정리를 했어요. 요 과정을 잘 정리를 해놓은 게 뭐냐면 백 프로파게이션이에요. 이게 왜 백프로파게이션인지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입력, 주어진 입력과 주어진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레이어부터 저 끝까지, 출력까지 가는 방향을 우리가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하는 과정은, 저기 제일 끝에 있는 레이어에서부터 제일 첫 레이어까지 반대 방향으로 계산을 해서 들어와요. 반대 방향으로 뭔가 전파를 시켜가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이름을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그게 되게 복잡해서 조금 쉬운 꼴로 뭔가 정리를 해 놓은 거고, 그거를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고, 그 형태가 그 아웃풋 단부터 인풋 단까지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한번 봅시다.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어진 입력과 주어진 파라미터가 있을 때예요. 입력이 주어지고 모델이 주어졌어요. 그럴 때 모든 레이어에서 모든 뉴런에서 뉴런에 들어가 있는 값이 두 개가 있잖아요. 뉴런이 어떤 형태냐면요. 웨이티드 썸을 구하죠. 웨이티드 썸을 구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모든 뉴런에서의 값을 정한다는 게 사실 뭐냐면은 이 웨이티드 썸 값을 정하고 그거에 액티베이션 펑션의 값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forward propagation은 이거예요. 주어진 게 뭐다? 입력이랑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모든 단계에 있는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모든 뉴런에서의 weighted sum 값이랑 그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그 결과값. 그게 사실은 또 다음 레이어에 입력이 되고 또 뉴런의 출력을 계산을 해서 또 다음 레이어에 입력이 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산을 다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값 그리고 코스트를 계산을 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해요.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요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요거를 진짜 오늘 이거를 너무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용을 할 노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변수를 어떻게 쓸 건지. 왜냐하면 구조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변수에 들어가는 아래첨자 있잖아요. 변수에 아래첨자가 들어가고 위첨자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약속을 잘 해놔야 돼요. 약속을 잘 해서 우리가 딱 변수만 보고 이게 지금 몇 번째 레이어에 어떤 뉴런을 말하는 건지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알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웨이티드 썸으로는 Z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Z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잖아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다음에 는 A를 쓸 거예요.
이게 입력부터 시작하면은 Z 구하고 A 구하고 Z 구하고 A 구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쵸? 뉴런 하나는 뭐가 되냐면은 요게 뉴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서메이션을 하고 여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이제 서메이션을 할 때는 요 앞단에 있는 모든 입력 값을 다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다음에는 다음 레이어에 있는 모든 뉴런으로 값을 전달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뉴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Z랑 A로 쓸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위첨자, 아래첨자를 쓸 거예요. 여기 Z든 A든 아래첨자가 뭐냐면요. K번째 뉴런이라 말이에요. 어디에? 위첨자 L번째 레이어에서. ZKL이라고 쓰면은 나는 L번째 레이어에 K번째 뉴런인데 Z니까 웨이티드 썸이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ZKL이라고 쓰면은 여러분들 바로 이제 알아야 돼요. 웨이티드 썸입니다. 마찬가지로 AKL이라고 하면은 L번째 레이어에 K번째 뉴런인데 요거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다음에 결과 값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이제 뭐 0에서 1 사이 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을 갖는 그런 게될 거고, 요 Z 같은 경우에는 그 웨이티드 썸그 자체를 구하는 거가 되겠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라지 M은 뭐냐면요, 뉴런의 개수예요. 뉴런의 개수인데 여기 아래첨자로 L을 붙여서 어디에 뉴런의 개수냐면요, L번째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3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M3이 10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 번째 레이어에는 총 10개의 뉴런이 들어있는 거죠. 그쵸? 세 번째 레이어에 있는 전체 뉴런의 개수가 10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L, 스몰 L 번째에 속하는 이 뉴런이 1번부터 시작해서 뭐두 번, 세 번, 또 이제 K번째부터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뭐까지 있어요? 라지 M, L개가 있으니까 여기 아래 첨자가 1부터 시작해서 M, L까지 오는 거죠. 오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가 레이어의 경계가 여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영향을 주는 애들은 여기 앞단에 있는 모든 뉴런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쓰기로 L번째 레이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L-1번째 레이어가 되죠. 하나 앞쪽에 있는 레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L번째니까 요거는 하나 앞이라서 L-1번째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이어들 전체의 액티베이션 펑션 값들,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고 난 다음, 그쵸? 웨이티드 썸이 아니라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다음이
이제 다시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뉴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웨이트를 타고 들어와요? 요런 웨이트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W는 웨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웨이트를 말하는 건데 여기 위에다가 L을 썼어요. 이게 뭐예요? 도착하는 레이어를 썼어요. 그쵸? 여기 L-1번째에서 L번째 레이어로 가는 웨이트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약속하기 나름인데, 뭐로 쓰기로 약속을 할 거냐면은, 도착하는 레이어를 위첨자로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K랑 J로 쓸 건데,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예요? K는 도착점이죠. 그러니까 도착하는 뉴런이에요. J는 뭐예요? 출발하는 뉴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여기. 얘가 W는 W인데 도착하는 레이어가 L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출발하는 레이어는 L-1이 되겠죠. 그리고 도착하는 뉴런이 K번째죠. 출발하는 뉴런은 첫 번째죠. 그러니까 W K1이라고 한게 뭐냐면 L-1번째에서는 J에서 출발을 하고 L번째에서는 K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W 3 2 3 이렇게 써 있으면은 출발하는 데가 어디예요? 출발하는 애는 두 번째 레이어예요? 세 번째 레이어예요? 얘가 가리키는 웨이트는 출발하는 뉴런이 몇 번째 레이어의 몇 번째 뉴런에서 출발할까요? 얘는 몇 번째 레이어에 몇 번째 뉴런에서 출발을 해서 몇 번째 레이어에 몇 번째 뉴런으로 도착을 하는 웨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두 번째 레이어에 세 번째 뉴런에서 출발을 하겠죠. 요거를 보면 되죠. 도착은 어디로 할까요? 그쵸. 세 번째 레이어에 두 번째 뉴런으로 도착하죠. 여기를 보면 되죠. 또 요거랑 요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기억을 하고 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forward propagation은 아 그거 우리 약속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약속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바꿔서 쓰기로 약속을 하면은 바꿔서 쓰면 돼요. 뭐 도착지 출발지로 쓸 거면은 도착지 출발지로 쓰면 되고 출발지 도착지로 할 거면은 출발지 도착지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를 보면 알겠죠, 요거.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요 순서로 정의를 한 이유가 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J번째에서 출발을 해서 K번째로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WKJ로 쓴 덕분에 AJ라고 쓰고 도착지가 요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약간 일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도착지 출발지로 약속을 한것 같아요. 약속이에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L번째 레이어의 K번째 뉴런은 예를 들면은
L-1번째의 첫 번째 뉴런에서 요런 웨이트를 타고 들어와야 되죠. 마찬가지로 L-1번째의 두 번째 뉴런에서는 요런 애를 타고 들어와야 돼요. 세 번째에 대해서도 요렇게 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쭉쭉쭉쭉 더해서 어디까지 더해야 돼요? M, L-1까지 더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착은 K고 출발은 제일 마지막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너무 작게 써서 잘안 보이겠다. 요거를 쭉쭉쭉쭉 다 더해서 어디까지 와야 된다? 여기까지 와야 되죠. 어디서 출발한 거? 여기서 출발한 거. 그러니까 요게 L-1번째의 마지막 뉴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하는 게 웨이티드 썸이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썸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출발이 1이 아니라 0인 이유도 설명을 할게요. 출발이 1이 아니라 0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바이어스 텀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착하는 애들이 원래는 앞에 뉴런을 전부 다 웨이티드 썸을 한 건데 거기에다가 바이어스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1 하나 넣으면은 여기에다가 요 웨이트를 곱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바이어스를 만들어 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종의 A에 그러니까 L-1 레이어에서 0번째 출력 값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0번째 출력은 항상 1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걸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바이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점이 0이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바이어스 텀을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웨이티드 썸은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한 웨이티드 썸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만 넣으면은 그냥 A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앞단의 모든 출력을 알아야 되지만 요거를 계산하는 일은 그냥 Z에서 A로 바로 가잖아요. 그쵸? 그냥 뉴런 하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값을 볼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값에다가 뭐 우리가 정한 액티베이션 펑션 뭐 렐루면 렐루 시그모이드면 시그모이드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면은 뭐 그거 넣어가지고 그냥 A 값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은 여러분들 요두 개의 식이 전부입니다. 요거랑 요거가 다예요. 근데 그거를 스칼라 버전으로 쓰면은 요렇게 되고, 벡터 버전으로 쓰면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요거, 여기 이렇게 썸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거 저번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A라는 값을 벡터로 만들어 놓고, Z라는 애도 벡터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W라는 행렬 하나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냐면은 L-1번째 A값 전부 모아놓은 거. 여기서는 스칼라 하나하나였잖아요. 뉴런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다 독립적으로 다룬 게 위에 있는 식이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쭈루루루루룩 해가지고 컬럼 벡터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Z도 L번째에 있는 Z값을 벡터로
컬럼 벡터로 쭈루루루룩 모아놓으면은 요 W라는 것도 이렇게 행렬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KJ번째의 값이 자연스럽게 요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노테이션에. 그쵸? 그리고 여기도 이제 벡터 버전으로 해서 요 벡터 값으로 받은 다음에 요 각각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벡터의 출력을 내주면 되겠죠. 요렇게 하면은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까지 코스트 펑션까지 설명하고 우리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들, 타겟 밸류는 원 오브 케이 코딩을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마지막 레이어를 라지 L로 쓸 거예요. 마지막 레이어예요. 마지막 레이어. 마지막 레이어에서 여기서 Z까지만 구하는구나.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렇게 웨이티드 썸을 구했잖아요. 마지막 레이어에 웨이티드 썸을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거친다고 했죠? 소프트맥스를 거친다고 했죠. 소프트맥스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은 요렇게 정의가 됐었어요. 각각의 값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한 다음에 전체 다 더한 거를 가지고 노멀라이즈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천 번째 샘플에 대한 원 오브 케이 코딩 값이 요렇게 나왔다 쳐요. 이거면은 3 클래스 문제죠. 세개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고르는 문제고, 만약에 타겟 밸류가 요렇게 나오면은 이천 번째 샘플 같은 경우에는 1번 클래스에 속한다는 뜻이죠. 요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들어있는 그 원하는 출력 값이잖아요. 타겟 밸류니까요. 그리고 y로 천 번째 샘플에 대한 y가 예를 들어서 0.7, 0.2, 0.1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이때 요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소프트 맥스 레이어를 거쳤을 때 얻어지는 각각의 값들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은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천 번째 입력을 넣어서 y1000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게 0.7, 0.2, 0.1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0.7,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0.2, 세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0.1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크로스 엔트로피 저번에 사전 강의에서 나왔었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사실 두 개의 확률 분포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두 분포가 비슷할수록 작은 값이 나와요. 심지어 두 분포가 같으면 0이 나오잖아요. 두 분포가 동일하면 0이 나오고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작은 값이 나오고 두 분포가 다르면 다를수록 큰 값이 나와요. 근데 여기 크로스 엔트로피를 뭘 가지고 구했냐면은 타겟 밸류랑
우리의 출력 y를 가지고 구한 거예요.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상적인 경우에 이 출력과 y가 어떻게 나오면 제일 좋아요? 1, 0, 0이 나오면 제일 좋죠.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100%가 뜨고 나머지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0이 뜰 때가 제일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들어 있어요? 타겟 밸류가 그런 형태로 생겼잖아요. 얘가 실제로는 바이너리긴 하지만 얘가 사실은 0 또는 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값이긴 하지만 얘를 일종의 확률 분포로 생각을 하자면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요 출력 값을 요 타겟 밸류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1번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이기 때문에 우리의 출력 값은 100이 나올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정의를 한 크로스 엔트로피. 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가진 성질이 뭐라고 했어요? 두 개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두 분포가 비슷할수록 작아지고 심지어 같으면 0이 나오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코스트를 삼는다는 거는 결국 이 출력을 이 타겟 밸류처럼 만들어 달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만 뭘 이용을 해서 정의를 했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아, 이거 생각보다 길어지죠? 쉬었다 갈까요? 좀만 쉬었다 갑시다. 뭐 들을까? 녹화 잠깐 끌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코스트 펑션까지 했죠. 코스트 펑션까지 했고, 아, 이것도 들어가라. 문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겠죠. 이제 모든 레이어에 들어있는 모든 웨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려면 이제 뭐 원래 있던 파라미터에 대해서 러닝 레이트만큼 곱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얘를 해야 돼요. 얘 코스트를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 있는 그 파라미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복잡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학기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결국에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요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 상반기에 배웠던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그런 건 어렵죠. 그런 거는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백프로파게이션은 여러분들 어렵진 않아요. 되게 쉬워요. 쉬운데 복잡해요. 얽히고 설켜 있는 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지 그거를 잘 정리만 하면은 쉬워요. 근데 복잡해요. 쉽다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밖에 없냐면은 체인룰밖에 없어요. 체인룰밖에 없고 우리가 모델을 잘 그릴 거예요. 모델을 잘 그려서 각각의 변수들이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그림으로 그려 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미분을 해 나가는 게 체인룰일 거란 말이에요. 그 체인룰을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백프로파게이션이지.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쉬워요. 체인룰밖에 안 써요. 체인룰밖에 안 쓰고 더하기랑 곱하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데 조금 복잡해요.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백프로파게이션으로 갈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은 주어진 파라미터 W가 있을 때 주어진 파라미터 W가 있고 주어진 학습 데이터가 있죠. 엑스하고 타겟 밸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 W랑 입력을 가지고 forward propagation을 하겠죠. 하면은 모든 뉴런에서의 값들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쵸? 모든 뉴런에서의 값들을 계산을 하고 출력도 계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씁시다. 모든 뉴런에서의 Z랑 A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출력 Y도 계산하죠. 그리고 얘하고 얘를 가지고 뭘 계산을 하겠어요? 코스트를 계산을 하죠. 출력 Y랑 타겟 밸류 T를 이용을 하면 코스트를 계산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들어가요. 정확히는 코스트도 알아야 되고, 아, 요걸로 할게요. 코스트도 알아야 되고, 요 출력값도 알아야 되고, 요 Z랑 A도 알아야 돼요. 모든 뉴런에서 계산한 Z랑 A, 출력 Y, 코스트, 뭐 이런 거를 다 써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얘를 갱신을 하는 거죠.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거죠. 아직은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백프로파게이션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돼요. forward propagation을 할 때는 우리가 모든 노드에서의 값들을 계산을 하고 뭐 출력이랑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코스트를 계산을 해요. 요게 이제 forward 방향이죠. 다시 뒤로 가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한 값들 있잖아요. forward propagation에서 계산을 한 모든 값들을 다 사용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결국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근데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것도 약간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주인공인 얘를 다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원래 주어진 값에다가 그레디언트에다가 러닝 레이트를 곱해 가지고 이렇게 빼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또그 업데이트 된거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하고 해서 얘를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야 그 파라미터가 점점 수렴을 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는 forward 계산하고 back propagation 계산하고 그래서 업데이트 한 다음에 또 forward 계산하고 백프로파게이션 계산하고 업데이트하고 포워드 백워드 업데이트 포워드 백워드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확히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백프로파게이션은 여러분들 지금 디테일한 걸 들어가기 전에 좀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좀큰 그림을 잡아놓고 이제 세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백프로파게이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마지막 레이어 있잖아요.
L번째 레이어부터 계산을 해요. 뭐를 계산을 하냐면요. 로컬 그레디언트라는 걸 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직 별건 아니고 그냥 뭐 로컬 그레디언트라는 거를 뭐잘 정의를 해가지고 맨 처음에 제일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정확하게는 델타라고 쓸 건데 제일 마지막에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앞 레이어 그 전에 있는 레이어에서의 또 로컬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또 이제 그 앞으로 가고 또 해서 첫 번째 레이어까지 가는 거예요. 로컬 그레디언트를. 로컬 그레디언트를 제일 마지막 레이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차례 한 차례 앞쪽으로 더 전에 있는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 방향으로 로컬 그레디언트라는 거를 계속 점진적으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요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요 L번째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구하고 또 얘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뭘 가지고 구하냐면은 요 L-1번째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또 최종적으로 이첫 번째 로컬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요첫 번째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또 요거를 구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컬 그레디언트라는 거를 잘 정의를 해서 요렇게 역전파의 형태로 계산을 하도록 유도를 할 거예요. 앞에 레이어에서 예를 들어서 얘를 구하려면은 앞 레이어에서 구한 로컬 그레디언트를 활용을 해서 얘를 구할 거고,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 계산한 것들 있잖아요.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 계산한 값들을 여기에 활용을 해야 돼요. 여기에도 활용해야 되고, 여기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백 프로파게이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점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려면은 앞에서 구한 로컬 그레디언트랑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 계산한 값들을 가지고 나를 구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컬 그레디언트를 점점 첫 번째 레이어 방향으로 전파를 시켜 나갈 거고, 그럼 그렇게 구한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이제 그 위치에서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시키면 된다. 요런 흐름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맨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요. 얘를 맨 처음에 구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구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걸볼 거고, 요거를 구하는 걸볼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순서입니다. 요게 1, 2, 3, 4예요. 아시겠죠? 갈게요. 오늘 어디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들, 로컬 그레디언트를 로컬 그레디언트를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요. 우리가 ZL의 J라고 쓰면은 L번째 레이어에 J번째 뉴런이잖아요. 의 웨이티드 썸이잖아요. 그쵸? 로컬 그레디언트는 뭐냐면요. 이제 J하고 똑같은 그 첨자를 사용을 할 건데, 요 코스트를 요 J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Z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Z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로컬 그레디언트 LJ라고 쓰면은 L번째 레이어의 J번째 뉴런에 대해서 요 코스트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애에 대해서 동일한 위치에 웨이티드 썸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를 로컬 그레디언트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코스트. 우리의 코스트는 뭐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냐면요. 요 타겟 밸류랑 우리의 출력층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계산을 했어야 됐어요. 요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요 y가 사실은 z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쵸? 정확히는 요렇게 생겼잖아요. 아, 왜 y를 썼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제일 마지막 출력층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려면은 얘들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그쵸?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여기에도 들어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게 로컬 그레디언트의 출발점이에요. 실제 이 코스트는 일단 1차적으로는 타겟 밸류랑 요 출력 값에 대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문제는 이 출력 값이 다시 요 웨이티드 썸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먼저, 그래서 요거부터 봅시다. 여기 출력층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는 여기 정의에 의하면 요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정의죠, 정의. 여기 등호는 정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렇게 바꿔서 쓸수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체인 룰을 적용을 한 거죠. 이는 y에 대한 함수고 y는 z에 대한 함수니까 그쵸? 이를 y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고 가능한 모든 y에 대해서 다 미분을 한 다음에 더하기를 했죠. 어쨌든 이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를 z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두 개를 곱한 다음 다 더했어요. 그래서 체인 룰을 적용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럼 요거를 두 단계로 쪼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실제 미분은 얘인데 실제 미분을 해야 되는 건 얘인데 얘를 체인 룰을 이용을 해서 두 단계로 쪼갰어요. 일단 코스트를 y로 미분을 하고 그리고 y를 z로 한번 미분을 하자.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직접 미분을 해도 되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를 2단으로 분해를 해서 일단 얘를 y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고 이 y를 다시 z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y를 z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왜두 개로 나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슬슬 막 이제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큰 그림이었고 여기까지가 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7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 15쪽까지는 뭐냐면요. 하나하나 직접 다 미분을 해볼 거예요. 나무로 가는 거예요. 숲이 아니라 나무. 나무 안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하나하나 보는 게 여기까지 이거고요. 그거를 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요걸로 요약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7쪽부터 15쪽까지는 여러분들 하나하나 직접 다 미분을 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다시 YJ를 한번 써볼게요. YJ는 Exponential ZJ분의 뭐가 분모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모든 Z 값에 대해서 다 더한 게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YJ를 모든 Z에 대해서 다 미분을 해야 되는데 얘가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는 거죠. YJ를 ZJ로 미분을 하는 경우랑 YJ를 ZK로 미분하는 경우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는 Exponential ZJ의 이렇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Exponential ZJ의 아 잠시만요. 다시 쓸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얘네들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건데 얘를요.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 동일한 인덱스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 동일한 인덱스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랑 동일하지 않은 인덱스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게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보세요. YJ는 여기 분자에 ZJ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모든 Z가 다 들어가는데 얘를 같은 Z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고 해요. 같은 ZJ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야 되고 얘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야 돼요. 반면에 요 y에 대한 인덱스랑 z에 대한 인덱스가 다른 경우에는 여기 밑에 거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면 돼요. 분자는 내가 미분을 하려는 애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자에 대해서는 미분을 안 해도 돼요. 분모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얘를 아, 왜 이렇게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지? 얘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미분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인덱스가 같을 때랑 다를 때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요거 잘라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넣을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두 개의 인덱스가 같을 때 미분을 할 건데 두 개의 인덱스가 같을 때 미분을 할 건데 그러면은 아 요거 미분하는 거 할까요 말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미분해 보실래요? 아니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채팅 좀 써주세요.
다들 지금 날아갔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로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얘를 요거는 i는 전부 다에 대해서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거 곱의 미분이잖아요. 얘를 미분을 한 거에다가 일단 그냥 그대로를 한번 곱하고 더하기 이번에는 분자를 그대로 놓고 분자를 그대로 놓고 요 밑에다가 쓸게요. 얘를 미분을 한걸 곱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거 얘를 미분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똑같은 애가 그냥 그대로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는 얘가 됐고 얘를 그대로 옮겼으면은 여기 이 앞부분은 요게 될 거고요. 이제 뒷부분 해볼게요. 익스포넨셜 ZJ의 L을 그대로 냅두고 문제는 요거 미분해야 되는데 요거 합성함수 미분하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1 곱하고 요게 마이너스 2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도 얘만 남겠죠. 요거 합성함수에 미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얘의 마이너스 1승을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요거 일단 합성함수니까 마이너스 1 내리고 하나 깐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거를 ZJ의 L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얘를 곱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보자. 이렇게 되죠. 이거 그럼 한번 묶을 수 있죠?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YJ랑 1-YJ죠. 그렇죠. 요거 정의에 의해서 요거 소프트맥스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YJ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YJ 곱하기 1 빼기 YJ로 돼서 여기는 K로 썼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J랑 K가 같은 경우인데 저는 얘를 J랑 J로 놓고 미분을 했는데 여기는 K랑 K로 놓고 했죠. 어쨌든 간에 결과는 동일해요. YK 곱하기 1 빼기 YK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했어요, 하나. 지금 잘 보세요. 로컬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출력층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정의에 의해서 뭐라고 썼지? 인덱스를? 요거를 하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얘를 하는 중인데, 얘를 두 가지 경우로 쪼갰어요. J하고 K가 같을 때, J랑 K가 다를 때. 지금 요거 한 거예요. 요거일 때는 얘가 어떻게 나온다? 얘가 나온다를 본 거예요. 지금 요거까지밖에 안 했어요, 아직. 아직 할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또 뭐에 대해서 해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도 해야 되죠. 두 개의 인덱스가 서로 다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하면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분자에 대해서 미분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은 요 우리는 지금 Z의 K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ZJ가 들어가 있으니까 분자에 대해서는 미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미분했던 것 중에서 앞에서 우리가 미분을 요게 뭐였어요? 분자에 대한 미분이었고 요게 뭐였냐면은 분모에 대한 미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대한 미분만 하면 돼요. 분모에 대한 미분만 하면 되니까 요렇게 정리가 됐죠. 이미 계산이 됐죠. 요거 원하시면 해드릴 텐데 굳이 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요거랑 겹치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거랑 겹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YKYJ의 곱이다. 마이너스 붙여서. 그럼 다시 아까 상황판으로 가보죠. 상황판. 얘 YJ를 ZK로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YJ YK다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얘도 구한 다음에 얘를 처리를 해서 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죠.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Y를 Z로 미분을 한 거를 일단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었던 로컬 그레디언트 아웃풋 단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는 정의는 이렇게 되지만 요 정의 요 이를 풀어서 쓰면은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E라는 거의 정의가 얘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분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우, 코가 나와. 그러면은 풀어서 쓰면은 사실 요 TK가 TJ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좀 서메이션이 이상하다. 아니죠, 맞죠? TJ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정해진 값이죠. 그냥 학습 데이터에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Z에 대해서 미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Y만 미분을 하면 돼요. Y만 미분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Y에 대해서 아, Z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체인 룰을 적용을 해서 쪼개면은 요렇게 바뀌는 거죠. 그쵸?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Z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요게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고 했어요. Z랑 K랑 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
Z랑 K가 같을 때랑 Z랑 K가 다를 때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서메이션을 요 서메이션은 결국 J를 1부터 K까지 다뎌야 돼요. 그러니까 요 서메이션은 J를 1부터 라지 K까지 다 더하는 서메이션인데 그 중에서 J가 스몰 K랑 같아지는 부분이랑 스몰 K랑 달라지는 부분. 그러니까 1부터 라지 K까지 다 더할 때 스몰 K랑 같을 때는 딱한 번뿐일 거예요. J랑 K랑 같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빼서 쓴 거고 그걸 제외한 모든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랑 여기에다가 방금 앞에서 구한 거를 대입을 시키면 J랑 K가 같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 J랑 K가 다를 때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그거를 대입을 해서 다 정리를 하면은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그냥 상수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끝.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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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지만 아웃풋 그레디언트 정리하면 뭐다? 타겟 밸류 빼기 출력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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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죠. 아까 상황판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다 구했더니 뭐다? TK 빼기 YK다. 여기 상황판이라고 써야겠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다시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을 한다고 했거든요. 맨 처음에 뭐 한다 했어요? 아웃풋 레이어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 구하기. 두 번째 뭐예요? 그 로컬 그레디언트를 활용을 해서 아웃풋 레이어에서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 구하기. 그게 2번이거든요. 그럼 이제 1번 이제 다 했고 한번 2번으로 가볼게요. 오늘 2번까지 하고 맞춰야겠다. 아, 일단 요거부터 해야겠네. 여러분들, 요거 방금 앞에서 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로컬 그레디언트라는 게 예를 들면은 요 L번째 레이어에서 K번째 뉴런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L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뉴런이 몇개 있냐면은 클래스의 개수만큼 있잖아요. 그쵸? 클래스의 개수만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스칼라로 다쓸 필요 없이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벡터로 모아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로컬 그레디언트 값, 두 번째 로컬 그레디언트 값부터 해서 라지 K번째, 제일 마지막 로컬 그레디언트 값까지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요. 이렇게 체인 룰도 행렬과 벡터를 사용을 해서 막 정리를 하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첫 번째 거는 요 T1 빼기 Y1, 두 번째 거는 뭐 T2 빼기 Y2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그러면은 뭐 마지막 것도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나의 벡터에다 모아놓으면 되죠. 그쵸? 그거를 더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면 되죠. 요 T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 샘플에 중에서 하나 뽑아서 그거의 타겟 밸류입니다. 마찬가지로 Y 여러 샘플 중에서 뽑힌 한 개의 입력 X를 넣어서 얻어진 출력 예측이죠. 벡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뭘 적용하고 있냐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중에서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뭐였죠? 전체 샘플 중에서 하나만 랜덤으로 뽑은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샘플 중에서 하나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그거의 타겟 밸류 벡터랑 그때 계산한 예측 값이랑 그거 사이에 빼기를 해서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은 출력층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 벡터가 나옵니다. 요 t는 뭐예요? 주어진 값이죠. 어디에 주어졌냐면은 학습 데이터에 주어진 값이에요. 요 y는 뭐예요?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 왔어요. 계산한 값이잖아요. 그쵸? y는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 이미 계산을 해 놓은 값이에요. 아까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다 구해 놓는 게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t랑 y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뭘 구한다? 아웃풋 레이어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 그러면은 아웃풋 레이어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 구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려면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예요, 얘. 코스트를 마지막 층에 관여하고 있는 웨이트는 얘잖아요. 얘를 계산을 해야 얘를 가지고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얘에다가 업데이트를 요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일단 우리 이번 학습 루프에서 돌때 정해져 있는 값에다가 이번 루프에서 계산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얘를 곱해서 얘를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요. 결국 알아야 되는 건 얘예요, 얘. 로컬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얘를 알아야 돼요. 그쵸? 걔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일단 Z가 어떻게 생겨 먹었나 봅시다. Z는 여러분들 그 앞에 그 이전 레이어의 출력들에다가 웨이트들을 곱해 가지고 전부 다 더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Z를 W에 대해서 미분을 할수 있어요. 이건 너무 쉽죠. Z를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요것만 튀어나오잖아요. 그 해당되는 요 파라미터 앞에 달려있는 요게 툭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던 얘를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뭐예요? 체인 룰이죠. 요거 뭐였어요? 로컬 그레디언트죠. 요거 뭐예요? 방금 앞에서 구한 거죠. 요거 뭐예요? 로컬 그레디언트 풀어서 쓴 거죠. 요게 뭐예요? 방금 앞에서 구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다? 얘다. 로컬 그레디언트 곱하기 앞에서 미분한 거 곱해서 그러면은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파라미터까지 가는 그레디언트를 구한 거예요. 그럼 웨이트 업데이트 어떻게 하면 돼요? 방금 얘가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개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이게 뭐다 지금? 2번 한 겁니다. 2번. 2번 뭐냐면은 여기 한 겁니다. 여기. 요게 1번이었죠? 2번이 뭐냐면은 출력층에서
파라미터까지 그레디언트 구하기였는데 정리를 해봤더니 얘를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출력층에 있는 임의의 위치에서 구해보면은 뭐였죠? 아, 기억이 안 나네. 케이의 제이. 다시 올라갈게요. 아이,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드시죠?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된다. 뭐더 풀어서 쓰면은 요렇게 된다. 파라미터 업데이트 어떻게 하면 된다? 원래 파라미터에다가 요거를 그래서 뭐 올드라고 쓰기도 하죠. 얘를 뉴라고 쓰기도 하고 러닝 레이트 곱해서 여기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요렇게 구하면 된다. 요게 2번이겠네요. 2번 뭐 어디다? 여기 2번이다. 여기까지 할 건데. 어렵죠, 여러분들? 아니야,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게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유도하는 걸 따라가고 있어요. 제 수업의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직접 다 해볼 거예요. 백프로파게이션도 사실은 여러분들 백프로파게이션 결국에는 뭐냐면 요한 페이지가 다예요. 정리는 너무너무 쉬워요. 실제 구현도 여기 있는 페이지만 보고 구현하면 땡이에요. 근데 이게 유도가 되는 과정이 되게 지금 복잡하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미분을 직접 해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백프로파게이션은 두 가지 다할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도 과정을 한 번이라도 따라 해봐야 돼요. 이거 실제로 유도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두 번째는, 그렇게 유도를 다 하면은 정리가 잘 되거든요. 백프로파게이션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되게 복잡한 그레디언트 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핵심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일 뿐이에요. 다만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좀 치환을 막 해가지고 되게 심플한 폼으로 바꿔놓은 거지 사실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도도 할줄 알아야 되고 정리된 것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그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월요일에는 백프로파게이션 나머지 부분 해보고 이제 요거 구현하는 걸로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